이번 주 요절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모아놓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증언 내용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적인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같은 그런 미미한 그런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가지 표현은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말을 죽으시고 앞에다가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살아나사 그 앞에도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미상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신적인 사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한 또 나의 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받은 것과 전한 것이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받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받아서 누군가에 전해지는 것이죠.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너무 감격해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전해진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누군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그것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받고 전해지고 받고 계속하면서 돌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것이 배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전달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달은 됐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된 이 복음을 또 받아들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은혜고 이것이 나에게 전해졌고 내가 받아들인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전부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인 사건, 우리를 위한 사건, 전해지고 받아진 사건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엄청난 사건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한 사순절기간 고난주간을 또 부활절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셔서 잘 받았으니까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격을 가지고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로마 교회에게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데는 사도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계속 듣고. 또, 아,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지고 늘 기도했던 교회가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뭐 추측할 수 있는 단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이제 120명의 우리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우리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방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방언으로 성령 충만해서 방언들을 하고요. 그들이 너무 감격하니까 거리로 뛰쳐나왔죠. 거리로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로마가 대도시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니까 인근에 있는 국가에서 인근에 있는 아니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막 방언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 나라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했는데 그들의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방언이 각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의 말로 방언이 되어진 것이죠. 그게 깜짝 놀랬죠. 어떻게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막 우리나라 말을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깜짝 놀랬습니다. 2장. 그 앞부분에 보면 모인 사람들,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모인 그 각국의 지명들이 쫙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왔던, 예루살렘에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막 방언을 말하는 그 제자들의 이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그런 하나의 가능성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교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늘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들에게 가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로마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서 로마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써서 로마 교회에 지금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신비이기도 합니다. 복음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유대교의 골수분자였던 바울을 꺾었습니다. 정말. 네, 유대교 그 신봉하는 율법 신봉자였던 바울이 거기를 위해서 그것이라면 목숨을 내걸고 나섰던 그 바울을 복음이 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신비인 것입니다. 꺾지 못할 사람이 없어 또 오히려 핍박했던 자들을 사용하셔서, 무관심했던 자들을 사용하셔서 또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한마디 전했다고 뭐저 인생이 변화가 있겠는가. 이거 복음 전도지 한장 전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내가 만나서 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한마디가, 이한 장이, 이 작은 섬김이 저의 인생을 바꾸고 저의 강팍함을 꺾고 고집스러움을 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 하고 또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한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 볼것 없이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신 이 일들을 물심양면을 다 동원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비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한다면 본인의 오늘까지 변해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로구나.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신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킬지 또 복음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갈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또 작은 몸짓들을 하는 것이죠. 복음도 전하고 또 선도지도 주보도 한장 전하고 행복라이프도 또 전하고 또 작은 사랑도 베풀고 또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신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신비를 인정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비, 꼭 인정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소망의 끈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다가서셔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감사하시고,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소식을 챙겨 듣고,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던 바울이, 걱정거리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끝에 있는 그 인사 부분에다가 언급한 것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맨 끝에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가운데, 맨 끝에다가 살짝 얹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 교회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몇, 오늘 말씀에 몇 군데 소개가 되어 있죠 17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랬죠 그래서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훈련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있는데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과 기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기반입니다. 신앙에. 우리 신앙의 맨 아래 주춧돌은, 맨 아래에 있는 이 기본적인 주춧돌은 말씀입니다. 그 위에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은 그래서 든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말씀으로 확실히 서 있으면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적습니다. 선택하는데 훨씬 더 민첩하고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든든하길 뿐만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대로 살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이 말씀하신 중심적인 삶의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는 수고와 희생이 있는 사랑의 삶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또한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죠. 근데 보시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걸 이야기하는데 로마 교인들이 아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을 언뜻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길 수 없고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정신 기억하십시오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정신 가지고 계셨던 그 가치관들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 중심의 그런 생각들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보면 찾아가시고요. 부족한 사람들 보면 채워주려고 하셨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눈에 늘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가서. 손을 내미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로마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섬겼다는 것이고요 19절에 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우리 한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순종 잘했던 음, 그런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뭐 말씀 잘 배운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드린 소식에 의하면 로마 교인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이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섬기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계속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중심에 든든한 신앙 갖기 원하고요. 또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고, 닮아가기 원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노력하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끝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 가지고 다 섭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면 팔수록 새롭고, 파면 팔수록 새로운 생수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을 파도 다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파면팔수록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정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신앙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그런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 잘또 배우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면 그것이 든든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인생과 그 또한 신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새롭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안겨드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꿈꾸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주류 세력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가 하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누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며든 것이죠. 그래서 와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에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고요. 교회가 하나되어서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분쟁이 생기게 하는 자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돼서 또 그런 자들이 들어왔는데 너희들 그들을 잘 살피라고. 그들과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세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됨을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성도들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 되는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최선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갖출 때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세력들이 성도와 교회를 탁게 삼아서 하는 중요한 짓거리들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명을 받고 사는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 공동체니까, 그두 가지만 건드려 놓으면은 틀림없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새 다. 그것이, 뭐, 그 교회가 진짜 특별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분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한 사람들이 이간질을 시키지, 서로. 목회자와 그 성도들을 이간질 시키고, 성도들과 성도들을 자꾸 이간질을 시키죠. 그러면 그것이 진짜건 아니건 간에 뭐 깨림직한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소문이라는 것이 그 무서운 것. 소문을 한번 이렇게 내놓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도 깨림직한 겁니다. 나중에 진짜가 확인돼도 깨림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이간질 시키죠. 이간질 시켜갖고 또 이렇게 그룹들을 형성해갖고 서로 대립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교회가 편히 갈라져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웨스컴에 보도된 교회들은 이제 큰 교회 중심으로 보도되지만 작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적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회의 편을 만들어 갖고 파당을 만들어 갖고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깨어서 잘 대처하면 되는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만 나오면 확 감정들이 폭발해가지고, 먼저 막 지적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바뀝니다. 감정 싸움으로 바뀌면, 그 다음에는 봉합될 수 없습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니까 안 되죠. 교회들이 분열되어지고, 갈라지고, 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18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죠. 거기 보면 자기들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배는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거 우리 몸에 있는 배, 물에 떠다니는 배 말고 먹는 배 말고 이 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배. 인간적인 이 배는 무엇이냐면 이걸 섬긴다는 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배 부르면 좋죠. 그배 부르면 좋죠. 그러나 이 배가 너무 부르면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배부른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멸망의 한 가지가 지도층들의 부패인데 그들이요 이렇게 실을 걸어놓고 목에다 실을 걸어놓고 먹죠 음식을 먹고 실을 땡기면 욕지기가 나니까 그걸 토해니다시 그리고 또 먹습니다 그렇게 기름진 것들을 그막 그렇게 막 먹는 잔치들을 하니까 배가 부르면 무슨 생각 납니까 욕정이 생겨나니까 또막 성적으로 막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배를 섬긴다는 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만 먹고 즐기고 막 타락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저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배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배부르면 되고, 자기만 즐거우면 되고, 자기만 만족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또 내부에서도. 그런 조짐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탁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것인가 배를 섬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 자기 즐거움, 자기 유익 이런 것들만 섬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채우고야 많은 욕심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희생해서라도 성도들을 희생해서라도 신앙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타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노골적으로 완전히 완성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금 조금 조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키워가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이들이 하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교활. 교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뱀 생각나지 않습니까? 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교활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뱀. 그러니까 뱀이 나쁜 것이 아니라 뱀을 이용한 사탄이 나쁜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입에다가 교활한 말을, 아첨하는 말을 넣어줘서 사람들의 귀를 사각사각 해갖고 그 마음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귀가 얇으면, 신앙인들이 귀가 얇으면 안 되죠. 말씀으로 귀를 두터워 게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쨌다더라? 뭐 복음이 어쨌다더라?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더라. 저희가면 병이 난다. 이런 얄팍한 귀 가지고 있으면 쉽게 넘어가,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귀를 두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듣고 쏙 받아가지고 또 누구한테 전하면서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배만 재우는 차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지금 막 계속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교회에 분파도 만들어 갖고 교회를 분란시키려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의 끝머리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하나면요. 17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잘 살펴 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저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저들이 말하는 것이 덕이 있는 것인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해를 끼치려냐, 덕을 끼치려는 이야기냐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라는 것이고요. 19절 말씀에 맨 뒤에 보면요. 너희가, 그랬죠. 기뻐하노니 너희가. 너희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선한데. 근데 이게 악한데 지혜로우면 이거 큰일 나는 것이고요. 미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련 곰탱이가 될 필요도 있는데 악한 것에는 좀 미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미혹하려고 하는 말인데.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잘 알아먹지 못하잖아요. 그럼 훨씬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또 미련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탄이 자기들 배만 섬기는 자들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을 뒤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속히 교회의 성도들의 발앞에 납작하게 KO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또 주변을 잘 살펴서 혹시 또 무슨 말을 할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또 자기를 위한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건 개인이 해야 될 일인데요. 악한 것들의 세력을 도전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해도요. 교회가 뜨겁지 않으면요. 함께 모여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한번 바람이 몰아칠 때 바람막이가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버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람막이들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악한 자들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고요. 사탄의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죠? 모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뭐 매일 모여라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것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놓은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은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사탄이 공격 방향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음칫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구나.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시위가 되는 거, 영적 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어도요,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개인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또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임의 기도의 모임 같은 거는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그런 바람막이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건강한 교회로 갈수 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 동안 또잘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 잘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라도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 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킬까를 지금 획책하고 노력하고 있죠. 이단들에게 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 이름도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 이름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지도 보내고 또 이렇게 수작들도 부리고 있죠.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뭐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꼼꼼히 잘 살피고 있습니다.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도들이 멈추질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죠. 왜냐하면 그또 하나 두려운 것은 주변에 건강하다는 교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요. 정말 건강하다고 자랑했던 교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요. 뭐 교단에서 정말 인정받는 교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긴장 끄는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말씀 중심의 신앙 가지고 옆에 있는 양손에 한 분씩만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로 책임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우리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우리 좀 마음 또좀 단단히 먹고 더잘또 또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건강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일꾼들로 배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멸류관을쓸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부모 세대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고, 승리하는 교회, 또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